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바이오니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깊은 하락을 멈추고 좀 버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양봉,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그 5일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그래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요 언저리 구간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수가 지금 들쭉날쭉하고, 최근에 한 4일 동안, 오늘 제외하면은 4일 동안 굉장히 많은 지수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자리에서는 또 버텨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기서 버텨주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치를 좀 채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의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군가가 포기했다, 아니면은 그들의 힘으로도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는지, 혹시라도 5일선을 돌파하고 11선에서 저항받는 첫 번째 저항 구간을 확인이 됐는데, 여기 라인에서 이런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27,500원 그리고 21선 요 라인을 돌파하러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고 밀릴 때 이전에 형성됐던 여기에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할 것인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고요. 지지를 못 해준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형성됐던 6월과 7월달에 형성됐던 이 접전까지도 이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지지라인을 보여줬던 곳이 타이밍을 잡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타이밍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이렇게 꼬꾸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 여기 지지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하락 구간이 1파, 2파, 3파, 4파 구간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폭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고요, 작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습관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의 버릇은 아니겠죠. 버릇은 아니겠지만, 요 정도의 반등폭, 요 정도의 반등폭이면 어느 정도 평균치의 반등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평균치의 반등폭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중장기 이평선이 있는 3만 원대겠죠. 61선과 121선이 있는 요 3만 원대의 라인 구간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적게 나온다고 했을 때 27,500원 라인 구간이 될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한꺼번에 돌파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눌리는 구간에서 여기만 지켜주면 돼요. 여기만 지켜주면 이중 바닥을 그리던 삼중 바닥을 그리던 간에 결국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외인들이 지금 5일 정도, 4일 정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투신도 들어오긴 하는데 너무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금융투자랑 외국인이 지금 4일 연속으로 양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기관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뭐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고, 외인들도 뭐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과 같이 뭐 커다란 물량도 아닙니다. 그냥 적절한 물량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들어와줬다라는 거, 그거는 괜찮은 부분이겠죠.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던 일이 4일이에요. 딱요 라인입니다. 그쵸? 여기 라인에 지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도 힘들어라고 도망을 쳤거나, 아니야, 나는 나중에 조금 대응을 할게, 일단은 주가 가는 대로 가봐, 이렇게 놔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컨트롤 해주거나 누군가가 포기하고 떠나거나 아니면 컨트롤 안 해준다라고 했을 때 확연하게 좀 차이는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인도인가요? 어디에서 그 오미크론의 변이가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쪽이 또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도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쪽으로 연관해서 이 바이오니아를 보기보다는, 유럽의 그 탈모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죠. 예, 그거에 집중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유산균이죠. 예, 프로바이오틱스. 예, 그쪽의 성장, 이런 부분들도 집중해서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가 오늘까지거든요.
오늘 저녁까지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톡 채널 추가할 수가 있는데 검색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허브경제TV 입력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카톡에 이런 모약이 나올 겁니다. 이거 클릭을 하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죠.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아니면 나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데 영상 한번 찍어달라든지 이런 모습, 이런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영상 찍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료 체험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허브경제TV에 관심은 있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체험 신청해 놓으세요.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거고 초대해 드릴 겁니다. 아마 다음 기수는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신청해 놓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떨어지면서 크게 요동치는 오후장이었습니다. 힘든 시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요거는 뭐 이탈이 될지 아니면 뭐 4만원, 5만원, 6만원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